요즘 매출이 너무 급감을 하다 보니까 한 70% 이상 매출이 줄었거든요.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. 일단 급한 불 좀 끄고 코로나 사태 지나가면 또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. 또 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. 지난달 소비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. 실제 경제 지표에도 코로나19 여파가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.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달에 발표를 했습니다. 지원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 실제 대출을 받기까지 길게는 두 달까지 걸리는 상황입니다.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출을 코로나를 위해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이다 하다 보면 또 대출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대출 받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. 직원들을 월급을 이제 주려고 한 3,6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사실 빌렸어요. 요즘 매출이 너무 급감을 하다 보니까 한 70% 이상 매출이 줄었거든요.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. 마침 그때 이제 그 X땡이라고 하면서 지금 대출을 이자가 싼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해주겠다 연락이 왔어요. 중앙은행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. 직원 수는 어떻게 되느냐, 나이, 생년월일, 부가세 신고는 얼마가 했고, 어디 어디에다가 대출을 받았냐, 집주소는 어떻게 되느냐, 사진, 주민등록증, 이런 걸 다 보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보냈죠. 그랬더니 신용조회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연락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한 시간쯤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. 대출은 가능하대. 근데 1억을 받으려면 일부를 좀 상환해야 된다. 기존 대출을 일부를 상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상환하면 금리를 2.86%를 해주겠다는 거예요. 전자서명을 해야 되니까 그 앱을 깔아라. 인터넷을 검색을 해봐가지고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. 그래서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. 거기서 이제 그 대출 상환을 하라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거예요. 알려준 대로 이제 그 입금을 했어요. 이 정도만 되면 일단 급한 불 좀 끄고 코로나 사태 지나가면 또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었었죠. 그런 말을 해요. 네가 그렇게 했잖아. 네가 잘못 해놓고 그랬는데. 그러니까 어떻게 다 이런 말하기도 진짜 힘들어요.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안 당했을 것 같아요. 저도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합리적인 그냥 그나마 좀 의심도 더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. 살고 싶지가 않았죠. 살고 싶지가 않고 어렵고 힘든데 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그것도 또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었고 또 이렇게 또 직원들 월급 주려고 빌린 돈을 세상 막막하고 막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